안녕하세요, 레독입니다. 이번 영상은 4월 추천 견적입니다. 최근 들어 부품값이 많이 올라서 고민이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유감스럽게도 부품값은 앞으로 더 오를 거라는 의견이 많아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희도 애매해요. 당장 구매하시라고 말씀드리기엔 부품 가격이 많이 오른 상황인데 구매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기엔 또 부품 가격이 계속 오른다고 하니 이도저도 못하고 온전히 고객분들이 결정하시는 대로 따라가고 있네요. 암튼 영상 시작하기 전에 항상 드리는 얘기가 있죠. 지겨우시니까 후딱 끝낼게요. 첫 번째, 사용자에 따라 원하는 저장 공간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추천 견적 영상에선 SSD 한 개를 기본으로 구성했습니다. 넉넉한 저장 공간이 필요하시다. 그러면 SSD 용량을 늘리시거나 하드를 추가해 주시면 좋아요. 두 번째, 부품 가격은 매일 변동되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 나온 부품 가격과 여러분들이 실제 구매하실 때의 부품 가격이 다를 수 있는 점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부품 회사나 총판 쪽 상황에 따라 부품이 품절나는 경우가 있어서 다른 제품으로 변경해야 되는 일이 있을 수 있으니 이것도 알아주시면 좋겠네요. 세 번째, 영상에서 보여드리는 가격은 전부 조립비와 소프트웨어 세팅비, 배송비를 제외한 순수 부품 최저가예요. 사업장에서 사용하시는 거면 무조건 정품 윈도우를 사용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큰일 납니다. 알려드릴 내용도 다 설명드렸으니 이제 시작해보... 아니, 그 전에 간혹 가다가 제가 구성하는 부품들에 이건 이렇다 저건 저렇다 앞뒤로 합리적인 태클이면 좋아요. 근데 진짜 이상한 걸로 태클 거시는 분들께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내가 임마 어저께도 그래픽카드랑 보드 테스트 마 다 했어. 먼저 20만원대 견적입니다. 저번 달부터 추가된 견적인데 3월 한 달 동안 저희 예상보다 더 많은 분들이 구매해 주셨어요. 그만큼 일반적인 사무용으로 쓰기엔 이만한 게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혹여라도 저장을 많이 하신다면 120기가짜리 SSD가 용량이 부족할 수 있으니 250기가 정도로 업그레이드 혹은 하드를 추가하시거나 간편하게 외장 하드를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단순 사무용 뿐만 아니라 아주 아주 약간의 게임도 가능하니 참고해 주세요. 30만원대 견적입니다. 20만원대 견적이랑 비슷한 맥락으로 외장 그래픽카드가 없는 내장 그래픽카드를 사용하는 본체입니다. 다만 2200G의 내장 그래픽 성능은 3000G와는 달리 약간은 더 강력해서 아주 아주 약간에서 아주 약간 정도 게임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내장 그래픽은 사실 게임하라고 있는 건 아니니까요. 본격적인 게이머분들에겐 비추들이지만 CPU가 업그레이드된 만큼 기본 성능 자체는 사무용 본체로 쓰이기에 차고 넘친답니다. 곁다리로 SSD와 파워도 인지도 있는 제품으로 업그레이드 돼서 한번 사놓고 오랫동안 속 편하게 갤포스 같은 본체입니다. 50만원대 견적입니다. i3 9100F와 RX570을 조합한 초가성비 게이밍 PC예요. 이 본체라면 롤, 오버워치, 배그 등 엔간한 게임은 옵션 타협과 함께 무난하게 돌릴 수 있어요. 요렇게 가성비 넘치는 본체다 보니 간혹 부품 재고가, 특히 보드랑 그래픽카드가 품절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보드의 경우 대체품으로 MSI의 H310M Pro VD 플러스 제품을, 그래픽카드는 히스와 MSI 제조사의 동급 제품으로 선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 라데온은 사파이어가 국룰이긴 한데 가격이 미쳤거든요 지금. 마지막으로 케이스가 6펜이 구성됐는데 제가 정말 사랑하는 마이크로닉스의 M60 케이스가 기존에 있던 사타 포트나 메인보드 주전원선 간섭을 모두 해결한 그런 개선품으로다가 곧 한국에 입고가 된다고 합니다. 6펜이 안 좋은 케이스는 아닌데 M60이 좀 더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혹여라도 다른 케이스 대체품을 찾고 계시다면 M60 강추드립니다. 60만원대 견적입니다. 9100F와 1650 슈퍼를 조합한 가성비가 괜찮은 본체입니다. 가성비로만 따지면 50만원대보다 안 좋을 순 있어도 순성능이 비교가 안 되거든요. 대충 570보다 게임 성능에서 약 10% 정도 향상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 만큼 옵션 타협도 덜하고 프레임은 더 나오는 쾌적한 게임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원래 같으면 한 8만원 정도 더 주고서라도 3500과 1650 슈퍼조합의 본체를 가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3500과 1650 슈퍼조합이 이제는 뭐 거의 한 10만원 돈 가까이 차이가 나다 보니까 요 구성도 요 가격대에서 처리하시기엔 괜찮은 제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70만원대 견적입니다. 저번 달엔 68만원이었는데 71만원이 됐네요. 아우
가격이 왜 이러는 거야? 아무튼 CPU가 3500 정도는 돼야 본격적인 게이밍용 PC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 아직까지는 라이젠 젠2만 사용 가능한 순정 3200램을 사용해서 구매하실 때부터 램오버가 된 느낌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본체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다? 성능이 더 잘 나온다. 부품값 70만원대에서 최대한 성능을 끌어내고 싶다면 그래픽카드를 1660으로 바꾸는 방법도 있습니다. 물론 가성비는 1650 슈퍼 쪽이 좀 더 좋아요. 80만원대 견적입니다. 가격대가 조금 차이가 있지만 일단은 두 개의 견적으로 준비를 해봤고요. 가장 큰 차이점은 아무래도 그래픽카드겠네요. 80만원대 1번 견적은 1660을, 2번 견적은 1660 슈퍼가 들어갔는데 뒤에 보여드릴 게임 테스트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게임 프레임에서 꽤 큰 차이가 있는 제품입니다. 두 견적 모두 존스보 CR1000 쿨러가 들어가서 RGB 감성도 챙긴 견적이고요. 그 외엔 뭐 케이스가 변경된 정도인데 뭐 6펜, M60, 뭐 FT903 모두 굉장히 메리트 있는 케이스들이니 저희가 보여드린 견적으로 혹은 셋 중에 원하시는 케이스로 바꿔주시면 얼추 뭐 만족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리하자면 최대한도로 게임에 투자하고 싶으시다, 2번 견적을 추천드리고요. 게임 성능 대신 가성비를 최대한으로 땡기고 싶으시다면 1번 견적을 추천드립니다. 이제 90만원대 견적입니다. 80만원대 2번 견적에서 CPU와 메인보드만 인텔적으로 바꾼 견적이에요. 9400F야 원래 뭐 가격으로만 트집 잡히지 딱히 성능으로 까이던 제품은 아니니까 그냥 속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 램도 삼성으로 변경이 돼서 클럭은 2666으로 작동하겠지만 이름값은 제대로 해주는 견적입니다. 다만 위에도 말씀드렸지만 9400F가 가격이 조금 오른 편이라 대충 3-4만원 정도 싼 80만원대 2번 견적과 비교해 가격 차이만큼 성능 차이가 없어서 가성비만 왕창 떨어진 그런 견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0만원대 견적입니다.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번에도 인텔 견적, AMD 견적 두 가지로 내봤는데요. 일단 AMD 견적부터 설명드리자면 CPU로 3500X가 들어갔는데 3500X는 3600에서 딱 멀티스레딩만 끈 제품이라서 스레드 수가 줄어들었으니 게임이 아닌 렌더링 같은 멀티코어 활용 작업에선 성능이 밀리지만 게임 성능에선 정말 거의 차이가 없다고 봐도 무방한 제품이에요. 거기다 제가 항상 얘기하는 순정 3200램 덕분에 공짜 성능도 챙길 수 있는 그런 견적입니다. 인텔 견적의 경우 성능으론 트집 잡을 수 없는 9400F가 구성돼서 정말 무난무난한 견적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램도 삼성램이 들어가서 뭐 클럭 2666으로 동작합니다. 90만원대 견적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큰 차이가 없죠. 두 제품 모두에 구성된 RTX 2060은 최근 가격이나 버프를 받아서 경쟁력이 한 단계 상승한 제품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론 CPU 3500 이상 그래픽카드 2060 정도는 들어가 줘야 아 내가 게임을 좀 합니다 뭐 이렇게 생색을 낼 수 있지 않나 싶어요. 아무튼 개소리는 여기까지 하고요. 마지막으로 PM981A는 이론적인 속도는 SATA SSD에 비해 엄청나게 빠르지만 실체감으로는 몇 초 정도 단축되는 정도고 그럼에도 이걸 사는 이유는 가성비가 미쳐서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여드리는 두 견적의 가격 차이가 대략 2만원 정도 나는데 이 정도 가격 차이면 둘 중 원하시는 견적으로 선택하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120만원대 견적입니다. 네, 마찬가지로 인텔 견적과 AMD 견적 둘로 나눠서 내봤어요. 100만원대 견적과 비교해서 CPU와 GPU 모두 한 단계씩 상승했습니다. 100만원대 견적에서 AMD부터 설명했으니 이번엔 인텔 견적부터 설명드릴게요. 먼저 9600KF는 9400F보다 좀 더 성능이 좋다, 요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간단하고요. AMD 견적에 들어간 3600은 6코어 12스레드로 작업 성능을 잡았을 뿐만 아니라 자체 성능도 이전 세대에 비해 크게 상승해서 국민 CPU로 부를 수 있을 만큼 인기가 아주 좋아요. 두 견적에 구성된 2060 슈퍼는 엔비디아 족보를 꼬이게 만든 요 장본인이라고 요걸 바가지로 쳐먹고 있지만 성능만큼은 확실한 제품이고 제일 중요한 이유는 라데온에 마땅한 선택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60 슈퍼를 선택한 거예요. 여태 보여드린 AMD, 인텔로 나뉘는 견적들 모두 전반적인 게임 프레임 양상은 비슷하게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게임할 때 느끼는 이 미세한 끊김의 정도라고 할 수 있는 하위 1프레임은 인텔 쪽이 조금 더 우세하니 완벽한 게임용 본체를 구성하고 싶다, 그러면 인텔 견적으로 가주시고요.
가성비를 챙기면서 약간의 작업도 진행하신다면 무조건 AMD 견적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140만원대 1번 견적입니다. 위에 설명드린 9600KF를 기반으로 한 견적인데 그래픽카드가 한 단계 올라가면서 게임 성능에서 비약적인 향상이 있었다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본체 가격을 150 이하로 맞추면서 게임 성능까지 다 잡으려면 얘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40만원대 2번 견적입니다. 120만원대 AMD 견적에서 램만 32기가로 올린 견적이에요. 게임 성능에서는 차이가 없을 텐데 왜 램을 늘렸냐? 바로 원컴 방송을 노린 견적이기 때문입니다. 원컴 방송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CPU라는 건 다들 아실 텐데요.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CPU만큼이나 중요한 게 바로 램입니다. 괜히 다다잉램이라는 말이 있는 게 아니라고요. 암튼 원컴 방송 안 할 거면 뭐다? 그 돈으로 그래픽카드나 올려라. 150만원대 견적입니다. 140만원대 2번 견적이 3600을 베이스로 한 원컴 방송용 견적이었다면 150만원대 견적은 3700X로 구성한 원컴 방송 견적입니다. 8코어 16스레드 제품으로 원컴 방송의 고부하를 분산시켜 감당할 수 있는 CPU고요. 코어빨로 렌더링 같은 멀티코어 작업에서도 확실하게 활약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 게임 성능 자체는 그래픽카드가 2060 슈퍼인 만큼 딱 제 성능을 내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60만원대 견적입니다. 150만원대 견적이 140만원대 견적의 업그레이드판이었다면 160만원대 견적은 150만원대 견적의 업그레이드판입니다. 어려우시다고요? 그냥 150만원대 견적에서 그래픽카드 한 단계 올렸다고 보시면 돼요. 2070 슈퍼는 제가 자주 하는 얘기인데 일반적인 게이머가 써도 되는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합니다. 2080 슈퍼부터는 가격에 까오값이 너무 껴있어서 조금 그래요. 그래픽카드가 까오를 너무 잡아. 그래픽카드를 한 단계 올린 160만원대 견적인 만큼 램은 다시 16기가로 돌아온 점 참고해주세요. 이제 200만원대 견적입니다. CPU는 그대로 3700X고 그래픽카드가 2080 슈퍼로 변경되면서 2070 슈퍼보다 더 우월한 게임 성능을 보여주는 견적입니다. 그 외에 짜잘하게 변경된 점으론 먼저 쿨러가 ID 쿨링에 2열 순행 제품이 들어가서 여러 가지 작업을 하면서 뜨거워진 CPU를 효과적으로 식혀줄 수 있게 됐고 케이스와 파워도 인지도 있는 회사들의 안정된 제품을 사용해서 전반적인 안정성을 챙긴 견적이라는 것 정도가 있어요. 220만원대 견적입니다. 9700KF는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오버뽕이 아주 그냥 오지는 친구예요. 오버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겠다고요? 아주 그냥 CPU판 문명이야. 그래픽카드는 그대로 2080 슈퍼가 유지됐고요. 쿨러는 오버클럭된 9700KF를 감당할 수 있으면서도 가격은 괜찮은 쿨맥스의 신제품 W360 3열 순행 쿨러를 구성했습니다. 이놈 제가 테스트해보니까 참 가성비가 착해. 아주 착해. 암튼 이 견적은 게임 성능 하나는 완벽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버클럭에 입문하고 싶으신 분들께도 추천할 수 있는 그런 견적입니다. 230만원대 견적입니다. 3900X와 2080 슈퍼 조합은 제가 항상 빼놓지 않고 보여드리는 견적이죠. 처음 출시됐을 때만 해도 와 이러면서 테스트를 하고 그랬는데 390X까지 만져보고 나니 이제는 약간 귀엽게 보이네요. 암튼 저희가 테스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3900X 본체 소개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아, 그 당시에는 삼성 2666 램으로 테스트했으니 순정 3200램이 구성된 이 견적은 성능이 더 좋겠네요. 뭐 어디 대리운전은 앞뒤가 똑같다고 하던데 우리는 앞뒤가 바뀐 320만원대 견적입니다. 반가운 얼굴 9700KF가 다시 보이는데 주변 친구들이 심상치가 않아요. 괴물 같은 깍두기들을 데려와서 여러분들의 지갑을 털어가려고 하네요. 2080Ti와 G스킬의 CL14짜리 튜닝램 CLC까지 구성해서 성능 하나는 완벽하게 잡은 견적이고요. 요런 괴물 같은 깍두기들을 제대로 써먹기 위해서 파워는 시소닉의 GM750골드 모듈러 제품을 구성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400만원대 견적입니다. 아까 320만원대 친구들이 깍두기였다면 얘네는 실전에 안 나가고 뒤에서 이제 손가락만 까딱까딱거리면서 까오 오지게 잡는 그 두목들, 걔네들이에요. 두목이라는 이름에 맞게 인텔 데스크탑 CPU의 최고봉 중에 하나인 9900KF를 구성했고요. 얘가
화가 많아서 급발진을 많이 하다 보니 차갑게 식혀줄 쿨러도 크라켄의 X73으로 구성했습니다. 보드는 타이치, 램도 지스킬 CL14짜리를 32기가 구성했고요. AS는 약간 아쉽지만 제품 하나는 괜찮은 MSI의 2080Ti를 구성했습니다. 그 외에 SSD도 삼성 제품을, 케이스도 브라보텍의 신제품으로 구성했는데 여기에 완벽한 활용점정으로 파워면과 시소닉의 GM750 제품을 구성했습니다. 완벽 그 자체. 하지만 주문이 들어오지 않지. 아무튼 이렇게 해서 4월 추천 견적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상황이 별로 좋지 않아서 많이들 힘드실 텐데 얼른 이 상황이 진정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영상을 마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부품 가격은 계속 오름세일 거라 구매를 미루실 거라면 주식을 살 때처럼 완벽하게 잊고 계시다가 한 1년 정도 지나서 생각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어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번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견적의 구매를 원하시거나 용도별, 금액별, 맞춤 견적 상담을 원하신다면 저희 려도컴퓨터로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